빡책 찾아보니까 권순 기물 파손은 교내 공사로 끝나는 것 같은데. 고남순. 뭐야? 아무도 없잖아. 개나리. 넌 뇌종양도 아니고 뇌종향이라며. 에이, 뻥이죠. 대박. 다 간 거예요? 괜히 쫄았잖아요. 지킬까봐. 일단 자리에 앉아. 이상하다. 야, 어디 갔냐? 야, 어디 갔어? 아, 남친. 야, 혹시 뛰어내린 거 아니야? 뭐? 아, 야, 이 길 어떻게 뛰어내리노? 그렇지? 예. 근데 쌤, 진짜 짤리. 아니, 그만두세요. 그니까 넌 인간 좀 되라. 다들 우리 버리시잖냐. 야, 버리다니. 근데 쌤, 원래 꿈이 쌤이었잖아요. 왜요? 해보니까 별로예요. 야, 다 사정이 있으시겠지. 근데 은근 섭섭하다. 그래도 담임해주셔서 좀 좋았는데. 맞아요. 좀이 뭐고. 쌤, 저는 이만큼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이만 버리지 마세요. 버리지 마. 어서들 가. 수고했어. 아, 쌤 내일 나와야 돼요. 쌤 내일 안 오면 500원. 야, 600원? 아, 쌤 내일 안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? 어쨌든 물반 담임 계속 하시는 거죠? 니들이 버리지 말라며. 좋냐? 뭐가 좋아요? 담임이 두 명이면 잔소리도 두 배 텐데. 호박마차 떴다. 역시 신데렐라야. 시험 기간마다 9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사라지네. 불쌍해. 대신 공부 잘하잖아. 난 매니저 엄마도 없고 돈도 없고 끈기도 없으시지. 자. 아씨, 어떡하냐. 영어 듣기 찍은 거 다 틀렸다. 이게 언제 본 거냐. 본 기억이 없는데. 나 걸렸냐? 벌점 먹었어? 강쌤 조회 띵깠어. 그럼 정쌤. 아, 뭔가 되게 허전하다 했더니 문자가 없었구만. 개나리 지금 어디냐? 종례 1분 남았다. 튀어. 아주 전화에 불이 나는데. 은근 쓸쓸하네. 아무도 우리 안 기다리니까. 근데 너 성적표 보여드렸냐? 나 할 수 있는데 뭐. 그니까 우리 엄만 보셨는데 아빠는 아직 못 보셨다. 주말이 무섭다. 아, 나도. 우리 아빠 아직 모른다. 조용히 좀 하자. 야! 죽이지? 허리지? 허리다! 네 건 어쩌고? 아빠가 방바닥에 집어 던졌어. 드디어 성적표 보셨거든. 나도 들키긴 했는데 내가 먼저 괴롭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그냥 넘어가더라? 정말? 근데 이건 어디서 난 건데? 기말 성적 올린다고 땡겨받았지. 대박 비싸. 부러워. 아, 완전 아쉽다. 나 너랑 이거 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놀라 그랬는데 반에 이거 하는 애들 있을려나? 근데 나 눈 열나 많이 부었지. 어때? 아, 죽었어, 씨. 아빠가 사준 건데 이거? 나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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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야, 오늘 반찬 뭐냐? 짜장국! 나 멘탈 깨졌어. 그래 좀 잠깐만.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맞아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제발. 혜선아 밥 안 먹어? 잠깐만. 나 이거 한번 깨고. 콤보. 예. 죽었다. 선, 나 연영과 못 갈지도 몰라. 그냥 지금이라도 다시 학원에 다녀야 될까? 암튼 속상해 죽겠어. 사랑해, 썬. 야 이거 봐. 뭐? 야 혜선아!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너 이거 드디어 하는구나. 어. 앉아! 여러분 체육 시간 5분 전! 아 맞다 나 깜빡했다. 체육 빌리러 가. 이번에 있는 거? 2반에 야, 개나리! 너 어디 가? 좋대. 왜? 어디 아픈데? 울렁거려. 그래, 들어가서 푹 자. 내일 보자. 쉬어. 가자. 잘 가. 야, 너 진짜 웃기지? 내가 이런 얘기야. 야 누가 핸드폰 주운 사람 없냐? 씬에서 핸드폰 잃어버렸대. 진짜? 새 폰인데. 야! 니가 신상 아이가? 아 어떡해.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. 아 나 아빠한테 완전 죽었다. 작년에 잃어버렸을 때도 완전 난리였는데 이거 어디서 찾냐? 야 아. 어떻게 찾냐? 이미 팔았거나 아니면 학교 밖으로 빼돌렸겠지. 참 타이밍 묘하네. 새 핸드폰 없어지자마자 회장은 학급비 채워놓고. 야!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? 너희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, 어? 쌤, 우리 반 애들 아닐지도 몰라요. 아까 체육 시간 때 없어진 건데 그때 교실 문 안 잠겨 있었대요. 아, 누가 가져갔냐? 아, 도무지 감이 안 온다, 감이. 야, 우리 반에서 이런 일 처음이지 않냐? 갑자기 오늘 돈 생긴 애가 가져갔겠지. 누구? 오늘 다 봤잖아. 에? 그럼 고남순? 에이, 그건 아니지. 야, 오정호. 너 오늘 돈 좀 있었다며? 그래, 돈 좀 있었다. 왜 난 돈 있으면 안 되냐? 아니, 누가 안 된대? 그냥 그렇다고.
아, 왜 바로 믿어지냐? 우정 오면 판매 루트도 알 것 같고. 진짠가? 진짜. 야, 핫도그라도 물어가자. 돈 있지? 없나? 없어. 신혜정, 니네 아빠 방역 쩐다. 어떻게 112 경찰에 바로 신고 때리냐? 경찰? 응. 이게 표적 수사인 것 같던데. 표적 수사? 용의자는? 응. 오정호. 오정호? 오정호? 야. 놔라. 이 새끼야. 지금 나가면 네가 범인으로 자백하는 거야. 너 아니잖아! 어? 누가 분실물 수거하며 넣어놨더라고. 앞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자, 응? 네. 아, 다행이다. 근데 왜 정우가 휴대폰 가져갔다고 생각한 거야? 아빠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서. 애들이 다 그래서. 그동안 정우가 잘못한 일은 많지만 이제 안 그러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자.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. 무조건 나쁘게만 본 거 아닌데. 아니면 정우가 또 뭐 했니? 그게... 그러니까 회장이 우리 반 학급비를요. 야, 기적이다 기적. 휴대폰이 살아서 돌아오다니. 야, 근데 분실물 신고함에 넣어놨다는 거는 결국 우리 반 애가 한 짓이라는 거 아니야? 맞다. 그럼 누구지? 분명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일찍 넣어놨다는 건데. 엄지마! 아빠! 밥 안 먹어? 생각 없어. 아직도 아파? 조금. 근데 너 오늘 되게 이상하다. 왜 나 안 보냐? 너 삐졌냐? 너 결석했는데 문자 한 통 안 해서? 근데 나 폰 잃어버렸었잖아. 야,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자. 응? 나 너한테 할 말도 있단 말이야. 어제 나 대박 발견했어. 이제 게임 안 해? 애냐 맨날 폰 붙들고 있게? 그날 일 겪었더니 확 질리기도 하고. 오늘은 너랑 놀아주지 뭐. 가자. 야, 야, 신혜성. 너 얘기 들었어? 너 휴대폰 이지훈이 그런 거래? 진짜? 남경민이 봤대. 이지훈이 아침 일찍 교실에 와가지고 분실물 신고함에 넣는 거. 쩔리지 않냐? 어쩐지 아침 일찍 왔다 했어. 그래, 안 어울리게 왜 이상하게 책을 펴놓고 앉아있나 했지. 신고해버려. 어떡하냐? 밥 먹자. 야, 오늘 밥이 질다. 파래잡아 되게 맛있어. 아니야. 밥이 좀 차가워. 야, 너 많이 먹어. 아니야. 파래잡아 먹을래? 파래잡아? 저질도 가지가지 한다. 그 폰 다른 애가 훔친 거라니까, 이씨. 누가 훔쳤는데? 알면 불어봐. 거봐, 말 못하지? 들켰으면 잠자코나 했지. 발뺌은 왜 해? 개나리다. 왜? 쟤 뭐래냐? 너랜다. 제가 너 알기는 하냐?
설마. 너였냐? 날이 오늘 안 왔는데요? 아니야, 왔어. 몰라요. 교실엔 안 들어왔어요. 그래? 혹시 나리한테 무슨 일이 있냐? 혜선아,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봐. 나리가 제 핸드폰을... 우리 같은 대학 가면 좋겠다. 신해팔, 3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으면 좋겠다. 2학년 2반 고고싱, 오케이? 야, 이거 봐. 뭐? 야, 혜선아! 혜선아!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너 이거 드디어 하는구나. 나 미워하지 말기. 미쳤었다니까?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떡하지? 용서해 줄래? 나리나리 개나리 오른쪽 봐라. 허리지? 허리다. 니꺼? 아빠한테 뺏겼어. 공부는 안 하고 품은 먼지적거린다고. 잘 됐지 뭐. 최신폰 있으면 괜히 정신만 산란하고 막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. 이참에 너랑 그냥 공부나 하려고. 넌 나 안 미워? 미워. 근데도 좋아. 미안해. 내가 원래 그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속이 상해서. 진짜 난 잘 모르겠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. 근데 돌려주려고 했거든, 진짜로. 야, 알아, 알아. 근데 너 앞으로 말로 해라. 사람 간 떨어지게 하지 말고. 지각하겠다. 들어가자. 가자니까. 못 가. 애들이 나 따시키면 어떡해. 야, 내가 안 시키면 되잖아. 너 나만 있으면 된다며. 설마 아니냐?
야, 뭐야? 신혜선 너 성격 완전 끝장 좋다. 야, 내가 밝힐 게 있는데 내 휴대폰 나리가 훔쳐갔던 게 아니라 빌려갔던 거였어. 진짜? 너 그날 점심시간에 내가 쪽지 불려둔 거 기억 안 나? 김혜림 네가 갑자기 말 걸어서 쪽지 못 읽는 바람에 일만 괜히 커진 거잖아. 그랬어? 몰라. 우리가 원래 쪽지만 쓰면 뭐든 빌려 쓸 수 있는 사이거든. 그치? 암튼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. 사실대로 말하면 될걸. 나리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니까 앞으로 더 이상 오해는 없도록 하자. 응? 알았어. 그래, 뭔 상관이야. 오케이! 점수 완료! 근데 난 쪽지에 그런 말 쓴 적 없는데. 알아. 그니까 이건 비밀이다. 한국방송 KBS KBS KBS